시간이 있어서 좀 광고 말씀 진행해 드립니다. 이따가 이종국 감독님께서 축도하시면 우리 감독님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퇴장을 하실 겁니다. 가운데 줄로 퇴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퇴장하실 때까지 박수하시다가 여러분 모두도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나가실 때 앞뒤에 있는 자기 거 아니더라도 무슨 봉투, 책자, 뭐 모든 걸 다 갖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여선교회에서 이름을 선교가 되겠습니다. 지방여선교회에 지방여선교회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여선교회 예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이 시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남은 기반은 개인으로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네 분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끝난 다음에 여유 있게 더 찍으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 네 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드리십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퇴장하실 때에 감독님 순서를 맡으신 분 그리고 은퇴자 및 가족이 나가신 후에 우리 연회원들이 자리를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내려온 시간 되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우리 축도할 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은퇴 참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년행 때에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소명 가운데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명을 평생 동안 가지고 주님의 피로 갚고 사신 교회와 몸된 재단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의 사랑하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정과 그 자녀 손들 위해 하나님이 모아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우회와 중부연회와 온 교회 우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회,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가족 우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안식 세팅하세요, 이제부터.